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냉면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맹문동을 있는 데를 제가 한번 더 와봤습니다. 한번 더 와봤는데 예. 예, 또 맹문동 도둑 맞았네요. 여러분들 자꾸만 뽑아갑니다. 오늘 어저께는 두 군데 뽑아갔는데 오늘은 약 한 다섯 군데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다섯 군데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요게 지금 뽑아간 거는 밤에나 새벽이나 뽑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포가 나시죠? 이 안편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포가 납니다. 그렇죠? 여기도 지금 한 뿌리 또 뽑아갖고요. 자, 여러분들 또 여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도둑 맞았는데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우타라 이야기 하는데 이 눈으로 여기만 할지 제발 좀 안 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뽑아간 자리는 지금 요 자리거든요. 어저께 뽑아간 자리는 지금 요 자리고 또 여기 하고 이렇게 지금 밑에 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 밑에 또 뽑아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하나 발견 또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도 뽑아갔네요. 여기도 지금 뽑아간 거 보이시죠? 와, 나 진짜 맹문동 도둑 왜 이래 많을까? 자고 일하면은 맹문동이 없어지고 자고 일하면은 없어집니다. 요즘에. 요 밑으로는 뽑아간 자리는 안 보이네요. 요 밑으로는 이렇게 꽃이 참 잘 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꾸 뽑아가서 여러분들 맹문도 진짜 보기 좋죠. 굉장히 이렇게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완전 맹문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맹문동 밭이거든요. 갖다 심은 거지만, 이거 심은 지는 1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뽑아간 자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게, 지금 현재 보면은, 요게는 작은 뿌리, 큰 거 뽑아간 게 아니고, 요게는 지금 작은 거를 뽑아갔습니다. 요게는 어저께 뽑아간 데고요. 요 자리는 어저께 뽑아간 데고. 뽑아간 거 보이시죠? 요게도 어저께 뽑아간 데고, 요게는 근데 오늘 뽑아간 데입니다, 여러분들. 자, 조금 더 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또 옆에 보면은 지금 요 한 뿌리 또 없지요, 여러분들. 그죠? 요게 지금 또 하나가 없습니다. 요게는 좀 큰 거를 뽑아갔습니다. 요게 거는 큰 거를 뽑아갔죠. 굉장히 꽃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큽니다. 포가 나지?
이래 새가 빠지게 해준들 많어. 이렇게 또 도둑놈들이 이렇게 꽃을 뽑아가고. 자, 여기도 한 군데 더 있거든요. 여기도 뽑아간 자리에요, 여러분들. 여기도 뽑아간 자리. 진짜 미친다, 미쳐. 자, 여러분, 송중의 전쟁면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저께 이어서 이렇게 죽도고원에는 제가 지킴이도 아닙니다. 지킴이도 아닌데 우리 마을에 있다가 본게네. 제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주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 보고 있거든요. 무엇이 잘못되고 있으면 해운대 들어가서 해운대 구청장실이나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만나서 뭐 면담도 하고 뭐 그래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런 신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나 진짜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많이, 해무가 너무 많이 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무입니다, 이게 자체가. 아, 여러분들 좀 어지럽지요? 미안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저께 올렸던 게고요. 어저께 올렸던 자리인데 맹문동에 밤새 한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 내지 지금 없어지가지고 촬영을 더 한 번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